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저께 절대값 하는 거 봤어요. 그죠? 절대값 하는 거 봤고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1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 분모가 재수없죠? 맞죠? 양변에 뭐를 하면 되겠어요? 무슨 짓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잘해요. 어떻게 돼? 얘의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뭐를 곱해요? 11을 곱할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6학년 아이들도 잘하죠? 그죠? 맞아요? 11을 곱하면 12는 얘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도 해주면 약분돼서 3이 되지.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얘든 얘는 얘한테도 곱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는 얘는 4가 되겠죠? 자, 4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전개해주면 3x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12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될 거예요. 자, 얘가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x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아, 얘가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x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줄 거예요. 얘를, 이걸 또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그죠? 4, 초등학생이니까 한번더 쓰자. 아유.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인가? 그죠? 얘 넘기면 x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8x 그대로 있겠죠? 얘는 넘어오면 플러스 9가 되겠죠? 걔는 0 되겠죠? 자, 3, 3, 9, 1. 이거 되나? 9하고 2라고 해서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선생님 이런 거 없는데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곱해서 저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안 되잖아요. 이 플러스잖아요. 안 되죠? 우리는 뭐를 배웠다? 근의 공식을 배웠다. 이게 근의 공식이다. 그지? 근의 공식은 뭐였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 이렇게 된 거를 배웠어요. 이런 거 배웠잖아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의 공식은 뭐라고 옆에? 짝수 공식부터 볼게요. 짝수 공식. 얘가 뭘로 된다고? 2 곱하기 2 곱하기 b-x일 때 짝수 공식을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2a분의가 아니라 a예요. 그 옆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라고? 짝수 공식이다. 얘 짝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자. x는 얜 짝수예요. 2 곱하기 b 다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그지?
B다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4가 B다시가 된다. 그러면 A는 뭐예요? 1이지? A는 1이잖아요. 요거 없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도 아니네. 에이, 여기다 써야 되네. 마이너스 B다시가 뭐라고? 요 마이너스 쓴 거야. B다시가 뭐라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B다시가 이놈이니까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뭐였어? 1이었잖아요. 그죠? C가 뭐였어? C가 뭐였어? 9. 얘만 해주면 되네. 그지? 얘는 뭐예요? 4죠? 4죠?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16이죠? 맞아요? 16 빼기 9 하면 7이 되겠네요. 7.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답이네. 답은 이게 답이에요. 쉽죠? 자, 얘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더니, 그지? 최소 공배수를 해서 분수 형태를 없애줘서 얘를 만들었더니, 이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한다? 근의 공식을 쓴다. 그지? 근의 공식에서도 특히 여기가 2 곱하기 b다시 형태로 되는 짝수 같은 경우엔 짝수 공식이다. 이 분모가 2a가 아니라 이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가 4도 없고 b다시로 간다. 알았지? 짝수 공식, 근의 공식 짝수 공식을 이용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79페이지,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더하기 1의 x의 2는 0. 얘의 뭐를 구하라고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아까 분수 형태였는데요. 얘는 지금 루트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일단은 이 2창 앞에 적에 있는 게좀 재수없네. 재수없어요. 우리 뭐를 할 거야? 우리 뭐를 할까? 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줄 거야? 얘 부호만 루트 2 더하기 1을 한번 곱해줘 볼까?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줘 볼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합차가 되지? 이렇게 곱하면. 맞아? 합차가 되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지. 2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그지?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되겠네. 그지? 맞아요? 얘는 해줘볼까?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가 되지? 얘는 2가 되지? 그리고 요거 하면 루트 2, 요거 하면 루트 2니까 더하기 2 루트 2잖아. 그지? 그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그지? 이렇게 되잖아.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3 더하기 2 루트 2가 돼요. 그럼 그대로 해 줍시다.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얘는 곱한 거니까 가로 쳐주고,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지요. 그죠? 그거에 x. 그다음에 얘는
2루트 2를 곱하니까 2루트 2 더하기 2지? 맞아요? 2루트 2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0이랑 곱하면 그냥 0이에요. 저쪽은 0이에요. 그죠? 저쪽은 0이에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을까? 얘 x랑 x로 그지? 하고 얘는 뭐를 곱하면 좋을까? 여기다 1 넣어봐. x 대신 1 넣어봐. 1. 1을 넣으면 여기 1이고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이라서 얘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지, 그지? 마이너스에서, 그지? 얘가 1이니까, 그지? 3 빼기 3 돼서, 그지? 0이 되네. 1이 해가 돼요. 그죠? 넣어서 이게 0이 되니까, 맞아요? 1이 되는군요, 선생님. 그죠? 1이 돼요. 그죠?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데, 그건 마이너스 1이 돼야지 해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졸려? 똑바로. 자.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달아주고, 2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맞아요? 더하면, 얘를 더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3 더하기 2루트 2가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그지? 맞죠?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쉽네요. x-1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중괄호를 하나 더 써줘야 되겠죠? 중괄호를 써줘야 되겠죠? x-2루트2 더하기 2에 중괄호 닫고 얘가 0인 거야. 그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1, 그지? 1 또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요 뒤에 있는 거죠? x는 2루트 2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거 봤어요. 그죠? 복잡한 것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로 된거 한번 보자. 0.2에 x 제곱, 0.2의 x 제곱 더하기 0.1의 x 마이너스 0.6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0.2로 되어 있으면 재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좋겠죠? 양변에 뭐를 곱해줘? 10. 10을 곱해줄 거예요. 얘10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2x의 제곱 더하기 x, 그지? 이런 생략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예요. 그죠? 6은 0이 될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 얘는 2x, 하나는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좋을려나? 3하고 2 찍어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2x 이렇게 하면 6x가 되지. 그지? 6x는 너무한가?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 여기다가 2를 주고 여기다 3을 줄게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4x가 되고 이렇게 하면 3x가 되죠? 4x에다가 플러스 주고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여기가 합했을 때 x가 나오잖아. 그지? 그죠? 곱해서 이게 나오고. 그지? 맞죠? 요거 곱해서 이게 나오고. 맞잖아요? 다시 쓰면 2x, 그지? 2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는 0이 될 거예요. 이거 해보면, 그죠? 2x제곱 여기 있지? 그지?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여기 있지? 마이너스 3x, 4x 더하면 이게 되지. 그지?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가 뭐가 되겠어요? x는 2분의 3. 2분의 3, 그죠? 2분의 3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죠? 답은 이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눈 크게 떠요. 이게 틀리고 그러면 수업 중지할 거예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2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2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 x가 있죠. 그죠? 계수가 이거일 뿐이야. 계수가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까 예제에서 어떻게 써요? 적당한 것을 곱해줘서, 그지? 이렇게, 아까는 루트 2 더하기 1을 갖다가, 그지? 곱해줬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해볼까? 아까처럼? 아까는, 양변에다가, 그지?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줘? 요거, 부호만 틀린 거. 루트 3 더하기 2를 한번 곱해줘 봅시다. 그지? 그러면 이3 마이너스 4가 되지? 그지? 3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루트 3 더하기 2를 곱해주면 어차피 0이 되지만, 우리 6학년이기 때문에 한번 써줘 봤어요. 이 루트 3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쟤는.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의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한 번에 암산이 안 되면 써주면 되는 거야. 한 번에 암산이 안 되면 써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뒤에만 계산하면 되지? 자, 하나, 처음부터 다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3루트 3이죠.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하니까 마이너스 3 되죠. 이렇게 하면 더하기 6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그죠? 걔가 0 나올 거예요. 얘는 다시 써주면 되죠. 다시 써주면 되죠. 혼자서 계산할 때는 다시 써줄 필요는 없는데. 그죠? 얘 이제 계산을 하면 동류한끼리. 그지? 루트 3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하면 3 빼기 2니까 얘는 루트 3만 남죠. 그죠? 얘는 3이죠? 그죠? 쟤만 남겠네? 그죠? 우리 이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재수없죠? 맞아? 재수없어요. 어떻게 해요? 양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곱해줘요. 알았지? 응? 그러면 얘가 재수 있는 플러스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이게 바뀌어서 부호가. 그 다음에 얘도 루트 3 더하기 3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해줬어.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아까 것처럼 해볼까? 생긴 게 x 대신 1 넣어봐. 1 넣어봐. 아까처럼 0이 돼야 안 돼? 되게 생겼지? 루트 3도 없어지고 여기 1이 여건 1이고 그지? 그러면 1이 아니다. 안 된다. 이번엔 뭘 넣어야 돼? x 대신 한번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 되죠. 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랑 부호가 바뀌겠죠? 응?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얘는 그대로고. 그죠? 이 루트 3 없어지지? 얘 1하고 2하고 3 없어지지? 그지? 얘 0이 되네. 성립하는 거네. 해가 저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x, 아니, 얘 인수분해 할 거예요. x랑 x를 놓고, 그지? x랑 놓고. 이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 2를 넣어줘야 되지? 그지? 맞죠? 1을 넣어주고. 그러면 얘를 써줘요, 그대로. 루트 3 더하기 3을 써줘요. 얘한테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두개 곱하면 이게 될거 아니야. 얘랑 얘랑 더해봐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러면 저게 되나? 맞지? x 앞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 더하기 3x 하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씨, 해보면 알잖아. 이거 곱하기 x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1x잖아요, 1x. 그지? 1x니까 이걸 까줘야 될거 아니야. 얘를 없애면서 얘가 2가 되잖아. 그지? 똑같잖아. 맞아? 똑같잖아요. 써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1. 그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얘 중괄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죠? 없잖아요.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게 그지? 얘 되는 거 아니야? x 있으니까 계수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돼? x는 루트 3 더하기 3이 되는 거야.